민주당, 검찰을 향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.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 해당 내용 박찬대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. 빠르게 살펴보시죠. 대장동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 대한 검찰의 회유 압박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그동안 검찰은 대장동 수사와 재판에서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증인의 진술에만 의존했는데 그 진술마저 조작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.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은 귀국하면서 취재진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그 배경에 검찰의 회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산 바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남욱의 진술이 갑자기 변한 이유가 검찰의 구속 안 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언이 지난 23일 재판에서 나온 것입니다. 이 증언을 한 당사자는 유동규였습니다. 유동규는 남욱이 미국에서 한 이야기와 한국에 들어와 한 이야기가 다르다면서 남욱의 진술이 뒤바뀐 이유로 그 당시 수사팀 방침에 따라 하면 구속 안 시킨다.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. 유동규는 그 이야기를 남욱에게서 직접 들었다고 밝혔습니다. 즉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남욱과 부당한 거래를 통한 진술 조작을 했다는 뜻 아닙니까? 사실이라면 천인 공노할 일입니다.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. 증거를 조차 진실을 밝혀야 할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진실을 덮고 있습니다. 이 정도면 국기문란입니다.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윤석열 정치 검찰의 만행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.